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힘 내부에서 윤석열을 향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 내쳤던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이 당선됐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윤석열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남은 상태이죠. 이에 윤석열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 여당의 국정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의대 관련 문제 및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 등 세 가지 사항을 변화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나경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여당의 앞날이 매우 위태롭다.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집권여당의 위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홍준표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이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우거나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당 밖에서 셀럽을 찾아 자신들을 위탁하는 비겁함으로 이 당은 명주를 이어간 거다 하며 직격하면서 이제 70대가 넘는 노년층 지지에만 걸고 하는 정당이 미래가 있을까? 청년 정치를 외치면서 들어온 그 애들은 과연 그 역할을 해왔을까?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30여 년 보낸 이 정당이 날지 못하는 새로 또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지 참 안타깝다며 현재 여당을 직격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 다시 안철수로 들어와서 안철수는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에 대해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으며 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다라며 단호하게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국힘 내부에서 8명만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인데 안철수의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입장에서 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국힘 내부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차기 보수 주자가 되기 위해 총질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또 보수 내부뿐만 아니라 이준석도 윤석열을 향해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또한 윤석열을 향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반발에 김건희 특검에 동조하는 사람은 수십 명이 넘을 것이다며 이런 최악의 과정을 통해 김건희 특검이 성립하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평소에 윤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큰 사다리 벌어질 수 있다며 윤석열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죠. 국힘이 총선에서 대패하자마자 여당 그리고 언론들 모두 윤석열을 향해 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친모라는 배를 버리고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범야권 189석, 여당 내부 그리고 언론의 윤석열 힘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사실상 대드덕 상태가 된 윤석열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